그러고 보니까 이 돈을 네. 좀 화끈하게 쓰는 게 유독 X세대가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X세대가 돈을 잘 쓰는 이유는 살아온 시대적인 이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왜 1990년대는 단군 이래로 경제적인 성장이 진짜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라고 해요. 그때 이제 청소년기를 보낸 X세대가 소비를 통해서 욕망을 표출하고 브랜드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원조 자본주의 키즈였던 거죠. 그럼 원조 자본주의 키즈가 성장해서 지금의 이제 자본주의 어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X세대가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점점 좀 노인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10대, 20대 그렇죠. 10대, 20대, 40대. 30대 그다음 이제 40대, 50대 60대, 네. 70대 세대를 X세대라고 하는데 한 20%? 20%? 40대가 15.9%라고 하고요. 50대가 16.6%. 네. 그럼 합치면 30%? 네, 합치면 35%나 되거든요. 그렇게 많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2030이나 6070보다 훨씬 많은 많네. 인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자본주의 중심에 있기도 하고 이게 40대, 50대는 어떻게 보면 중간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이미 이제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위엔 또 어른들 있고 근데 이제 본인들이 또 열심히 이제 사회활동을 해서 아이들도 키워야 되다 보니까 그쵸. 뭔가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또 집도 넓혀야 되는 어떤 네. 사회적인 숙제도 가지고 있고 지출이 많죠. 맞아요. 지출이 네. 많은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이제 소비에서도 진짜 X세대의 영향력이 엄청 크거든요. 네. 사실 이제 뭐 새로운 문화 만드는 게 좀 MZ세대잖아요. 사실 새로운 거. 근데 그 문화를 장착하게 만드는 게 X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뭐 트렌드도 관심 있고 새로운 기술이라거나 이런 것도 관심 있고 또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또 자본 또 경험했던 네, 네, 네.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약간 유일한 점이 있다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왜냐면 그 전 세대는 솔직히 온라인 조금 힘들고 그 다음에는 좀 오프라인도 안 되니까 이제 정말 약간 중간에 끼어서 다 잘 아는 뭐라고 합니다.